강남구 우수행정사례 발표회가 개최됐습니다. 강남구 자율방법연합회 한마음 척사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간담회가 마련됐습니다. 강남구 태극기 사랑 추진위원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주간뉴스입니다. 구민과의 행복한 교감을 통해 공감을 이끌어내는 강남구청. 구청장이 직접 관내 지역 구민을 찾아가 한 해 살림살이를 설명하고 구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2017년 예산보고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구민이 직접 체감하는 의견을 주요 정책에 반영하며 신뢰와 소통의 강남구가 되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그럼 2월 셋째 주 주간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강남구의 전 직원들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구정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한해 강남구 우수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하는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남구는 14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우수행정 사례 발표회를 열어 지난 한해 동안 우수한 실적을 거둔 10개의 사업을 발표하고 시상했습니다. 예심을 거쳐 선정된 사업은 청렴도 평가 그랜드 슬램 달성, 사랑의 집꽃치기 사업,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등으로 구청 공무원과 자원봉사 평가단 등 천여 명이 참석해 현장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통해 청소행정과의 깨끗한 강남 만들기 사업이 최우 수상을, 수서동의 홀몸가구 고독사 제로 추진 사업이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우수행정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구민들에게는 공직자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강남구 자율방법연합회는 우리 가족과 마을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는 정신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죠. 정월 대보름을 맞아 회원들이 한데 모여 윷놀이와 제기차기를 하며 친목과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강남구 자율방법연합회 한마음 척사대회가 11일 일원이동 주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540명의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윷놀이와 제기차기를 하고 행운권 추첨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 안전의 파수꾼으로 범죄 예방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법연합회 회원들이 강남구를 위해 더욱 힘써주길 기대합니다. 강남구는 매 방학 기간 동안 대학생들에게 행정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해당 대학생들로부터 행정체험 근무에 관한 건의사항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강남구는 2월 17일 구청 본관 회의실에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대상자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81명의 대학생 연수 대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체험 근무를 통해 겪었던 건의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강남구는 대학생들에게 행정체험과 다양한 사회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연수 대상자들은 1월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구청 내 여러 부서에서 근무합니다. 강남구 주민들이 태극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 태극기사랑추진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신규 태극기사랑추진위원회에 대한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안보 1번지 자치구 강남구는 상시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치며 구민들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고취하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주민 주도의 자발적인 태극기 달기를 위해 강남구 태극기 사랑 추진회가 구성돼 17일 구청 회의실에서 추진회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위촉된 26명의 위원들은 태극기 사랑 운동을 추진하고 태극기 보급과 꽃기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신문 기고 등을 통해 태극기 달기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강남구 태극기 사랑 추진회의 다채로운 활동으로 구민들의 자발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이 범구민 운동으로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주요 단신입니다. 강남구에서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와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성숙한 부부 생활과 행복한 가정 생활을 배우는 A+ 배우자, S등급 예비 부모 교실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보건 지도팀에 문의 바랍니다. 강남구는 여건이 어려운 관내 성인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언어치료를 진행합니다. 매월 2회 1대1 치료, 그룹치료를 진행하며 신청기간은 6월 28일까지입니다.
문의는 강남구보건소 분소 재활치료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복지재단은 빈곤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지원 예정 금액은 총 2억 4천여만 원으로 청소년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학생들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남구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을 확대해 희망가구를 접수받습니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강남구 환경과 에너지관리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2월이 지나고 3월이 오면 새로운 학교로 향하는 입학식이 열리죠. 강남구에서는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초등 입학 준비 프로그램 두근두근 1학년을 준비했습니다. 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의 입학 준비 강연과 학교 생활 적응을 주제로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2월 셋째 주 강남구 주간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